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7장 내 주 예수 주시는 단어법문 317장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지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지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뭐 장로들, 뭐 사두개인들 주로 이제 책망의 대상이었는데요. 이제 전체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희 전체가, 너희의 모든 것이 다 합당하지 않다, 문제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어떤 부분, 너희 삶 중에 어떤 부분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좀 고쳐져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 역사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상대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인정은 그 백성들로부터의 인정이었습니다. 존경을 받은 거죠. 아, 바리새인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 존경받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이제 애국심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신앙심에서도 그랬고, 삶 자체에서도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셨잖아요. 책망이 그들의 삶 전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삶에 나타나는 위선 요 부분을 책망을 하셨거든요. 위자는 이제 가짜라는 뜻이고, 선은 이제 우리가 아는다고. 위선이라는 것은 가짜 선을 행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가짜 선을 행하고 있다. 이 가짜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행하지는 못하는데 행하는 척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것을 행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하기는 행하는데 조금 행하면서 많이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하는 것이 이제 위선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조금 행하는데 마치 많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는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은 심판적인 의미로서 책망이라기보다는 이것만 고치면 참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책망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면이 있습니다. 다른 것 잘하고 있는 것 아는데 이 부분은 좀 고쳐졌으면, 이 부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유독 강조해서 뭐 다른 예를 들어 사두개인들과 비교하면 그 당시 상대적으로 보면 사두개인이 훨씬 더 책망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보다는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것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보면 사두개인은 책망해도 안 들을 사람들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면이 있고요. 바리새인은 책망하면 그래도 뭐 고칠 것 같은 사람들, 뭐 그런 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제 말씀, 오늘도 본문에 바리새인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았다. 바리새인들은 남다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거든. 율법을 열심히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진보에 가까운 사람,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된다. 더 잘 살아야 된다. 율법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진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모두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보다는 더 낮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이대로가 아니라 그래도 더 지금보다는 낮게 살아야 된다.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더 옳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경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호기심을 갖고 있죠.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에 뭔가 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시험도 하고요. 또 이렇게 점심을 잡수시기를 청하는 이것도 순수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 대접을 하는 중에 뭔가 좀 시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당연히 집안으로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이 뭐 이렇게 세수대에다가 씻는다기보다는 결례의 항아리,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그 결례의 항아리, 결자가 씻을 결자거든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손도 조금 씻고 발도 조금 씻고, 왜냐면 워낙 이 흙으로 된 도로고 길거리고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당연히 그거 씻는 것이 뭐 그것이 이제 맞죠.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여튼 그 위생적으로도 뭐 그게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인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집이니까 당연히 결례의 항아리가 있었을 것이고요. 왜 그냥 지나갔을까? 이게 이제 그 집 하인이 물을 떠서 이렇게 주는 게 관례였답니다. 뭐 손님이 가서 직접 항아리에서 뜨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아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은 하기는 했지만 내가 물까지는 떠주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들어가게 되신 것 같은, 그렇게 보이죠. 근데 하여튼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뭐라고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말을 한 것은 아닌데 이상히 여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겉만 보시는 거 아니라 속까지 보신다. 예수님 겉. 우리와는 이제 다르시죠. 우리와 같은 점도 있지만 예수님 우리와 당연히 다른 점이 있으시잖아요.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속을 아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실질적으로 잔과 대접의 겉이라는 뜻이보다는 너희들의 그 삶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 잘하고 있다. 어떤 집 가면 겉도 들어온 사람이 있어. 잔이 겉도 들어온 사람이 있어. 그
실제로 이제 뭐 하여튼 그릇을 안 씻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의 잔과 그 겉은 이제 그 그릇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너희들의 삶이 그렇다는, 너희들의 삶이 겉은 깨끗한 걸 인정한다. 이 칭찬입니다. 우리가 이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고 나쁜 쪽으로 같아야 되면 그건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도 어느 쪽이라도 좀 나으면 그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예 대놓고 못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겉과 속이 다 안 좋은 사람. 대놓고 안, 못되게 사는 사람. 대놓고 무례하게 사는 사람.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겉으로는 그래도 예의를 지키고 속으로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건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인정받을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너희가 겉은 깨끗하다. 그건 한편으로는 인정이고 칭찬입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 비슷하죠.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만 이렇지 않고요. 우리들도 뭐 겉은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살지만은 안 보이는 속은 다 비슷한 면이 있죠.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제 과장해서 책망하시는, 그러니까 이것 고쳤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겉으로만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속으로도 좀 잘 믿으려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은 그래도 그 정도 했으니 참 다행인데 감사한데 이제는 너희 속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 뭐 이 맥락에서 보면은 탐욕과 악독으로 만들어낸 너희의 부죠. 너희가 가진 것. 그래서 남에게 줄 수, 주기를 싫어하고 네가 가지고 있고자 하는 그것.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 그것을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구제하는 것으로 하고 잘한다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그 감추어둔 그것, 너 이거, 이것만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가능성을 제시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다음에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다. 당신들이 이거를 넘어서야 된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거 굉장히 아주 독한 말씀이거든요. 굉장한 표현상으로는 아주 저주의 저주입니다. 저주. 근데 강력한 이제 침을 놓으시는 거죠. 강력한 침을 놓으시는 거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아, 이어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채소 이 너희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 이 박하와 온양과 채소 이게 식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십일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열 하면 그거는 하나님 거를 구분해 놨다. 그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그 채소의
때까지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바리새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인정받을 만한 그런 것이죠. 물질적으로는 그러한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거다. 이거는 너희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박하 5냥과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공의와 사랑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전면적인 부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까지도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회당에 가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아예 안 가는 사람보다 낫지. 그렇지만 하여튼 너희 마음속에 그와 같은 교만은 좀 고쳐져야 될 것 같다. 고쳐져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 그 부분, 내가 낫지, 내가 잘하지, 나는 특별하지 하는 데서 나오는 그 교만, 그 부분은 고쳐져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안 하면 대우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를 못하죠. 뭘 했기 때문에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자기 대우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한 것이 없으니까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대접을 받아야지 하는 이 마음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 이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이 뭐냐면 이 무덤을 우리나라 이제 봉분을 만드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냥 땅에다가 묻는 또는 굴에다가 묻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가 무덤인 줄로 오래되면 무덤인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무덤 위에 발을 대는 순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신에 이게 감염, 오염되는, 종교적으로 오염되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무덤 위에다가 휘를 발라놓죠. 여기가 무덤 자리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그 휘를 발라놓는 것이 이제 그 평토장한 무덤인데요. 근데 그 휘가 없으면 이제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이 그렇다면 너희를 만나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리라. 너희가 너희를 만나는 사람을 오히려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을 저희와 같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간곡하신 그러나 엄중하신 이 말씀을 또 저희들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합당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부하는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 가운데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